신의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각각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은 수많은 죄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도 남들보다 많이 낸다고 자랑합니다. 반면 세리는 13절을 보게 되면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갑니까?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의롭게 보이지 않았던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와 종교계에서 매우 인정받던 사람이었으며 세리는 그와 반대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궁금증을 더해주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분명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세리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빗대어 의롭다, 불의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들을 평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통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리는 서서 하늘을 보며 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을 드러내는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세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PR하고 내 장점을 부각시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가 아무리 낮은 자여도 단 한순간에 높이 들어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교만함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내세웠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만하여 나를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자랑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나를 낮고 연약하다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존귀하게 될 줄로 믿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스스로 낮아져 내 죄를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성문교회 모든 예배와 교회 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영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